근데 오늘 저 너무 설레요. 아, 여의도에서 귀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누구 저 누가 오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우리 더민주 캠핑 오픈장이잖아요. 아, 이 첫 손님 누구인가요? 진짜 이 손발 오그라드는 연기를 해야 돼요. 진짜로? 네, 해야 돼요. 안진곤 소장님입니다. 안진곤 소장님. 안진곤 소장님. 어떻게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아니 여기를 온다고요? 안진곤 소장님이? 어머! 저기 안진곤 소장님이다. 그 안진곤 소장님을 특별하게 저희 더민주 캠핑장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정말 서민들이 고통받는 지금 잘 아시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에 소통하지 않는 지도자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을 대변해서 현장마다 뛰어다니시는 게 바로 안진곤 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 더민주 캠핑장에 오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풀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개별 주제를 가지고 안 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오늘 그러고 싶지 않고 뭔가 큰 틀에서 조금 진화를 좀 종합적으로 네. 이제 명절이잖아요. 네. 그럼 고속도로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3천만 명 이동을 하는데 사실 평소에 2, 3시간 뭐 4, 5시간 갈 거리를 막 10시간, 15시간도 걸리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그동안 받아왔단 말이죠.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치. 고속도로도 아닌데 거북이도로 됐는데 돈은 돈대로 내라 그러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요구했고 명절 때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연히 국민들의 권리이고 지난 정부에서 이미 결단한 거거든요. 그것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별 생활정치나 민생정치의 실천, 각오 이런 모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큰 틀에서는 정말 시민민주주의 또 민생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정당정치, 시민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민주주의 어떤 민생정치라는 것을 큰 기치로 내걸고 미시적 현장을 다 돌아다니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요 옛날에 제가 헛소문 퍼뜨리고 다닌 적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했었어요. 안진곤 소장님 사실은 배역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없는 데가 없어. 진짜로. 예. 예전에 전체는 버스로 잘 안 됐는데 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대신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주차를 제대로 하고 가면 늦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행사나 집회나 시위나 기자회견이나 데모 같은 경우니까 막 대충 세워놓고 가가지고 단속은 진짜 많이 당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과태료 저는 정말 애국자인 게 아마 과태료는 정말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이 헛소문을 왜 퍼뜨리게 됐냐면요. 제가 재작년 겨울인가? 국회에서 회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안진곤 소장님이 TBS에서 TV민생연구소라고 진행자를 하셨었어요. 텔레비전. 근데 그게 생방송이라서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안 소장님 조금 이따 프로그램 하시겠네. 이따 생방송으로 봐야지 이 생각하면서 국회 정문을 나오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소리를 치고 있는데 안 소장님 목소리인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연설하고 계신 거예요. 노동자들 앞에서. 그거 끝나고 바로 TBS로 또 튀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안 소장님 너무 존경해가지고 안진곤 소장님처럼 되고 싶다. 가서 이런 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대본에 그 얘기 듣고 안 소장님처럼 하면 이혼해버리겠대요. 아이고. 아니 왜냐면 오래 못 산대요.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체력. 이혼을 얘기할 정도로 안 소장님의 행보는 정말 뭐 분신술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다양한 행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신 건 안 소장님 이야기 듣기 위해서고 더민주 힐링 캠프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그동안 많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도 받으셨을 것 같고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좀 있으실까요? 뭐 저는 이제 뭐 매불쇼라든지 TV에서 이렇게 나도 오마이티비 나가고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어떤 이슈를 주로 하느냐. 그럼 이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등 6개의 부담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 저출생 고령화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 중산층들의 가정형편도 나아지고 그래야 내수도 활성화 된다 막 이야기하면 MC 다 물어봐요. 방금 그 6가지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는 너무 쉬운 건데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게 저는 통계청 통계에 보면 가정경제 가장 지출이 많은 순서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 뭐 이제 집주마다 순서는 좀 다른데 대충 이 6개 제일 많이 나가요. 나머지 뭐 이런 식료품비도 있지만요. 근데 식료품비는 사적 생존의 영역이라면 교육, 주거, 의료, 통신, 이자, 교통 같은 경우는
공공 서비스,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그렇고 국가나 지자체가 맘만 먹으면 무상화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걸 안 줄여지니까 우리 서민들 중산층은 너무 힘든 거죠.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다 나가버리고 요즘에는 금리가 엄청나게 뛰니까 최근에 금리가 1년 반 좀 지나서 3%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우리 국민들 가계부채가 1억 정도 평균으로 있는데 집집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 달 졸급인 300만 원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존에 내던 이자에 300만 원이 더 나와요. 얼마나 살기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네. 방금 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시청자 어떤 청소년이 6대 부담 아저씨. 6대 부담. 6대 부담을, 부담을 줄여달라고 하는 아저씨다. 이렇게 댓글도 생각이 나고. 아 진짜 좋네요. 네. 그리고 저 분명히 저는 민생경제연구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나경원 연구소라고. 문재인 정부 때 어쩔 수 없이 네.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윤석열 세력하고 정치검찰을 붙어먹어서 나쁜 짓을 일삼았던 나베라는 별명이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이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발한 거예요. 14건의 비리가 확인돼서 네. 저희가 발굴한 건 아니에요. 언론 보도가 대부분 있었어요. 공익제 보도 있었고 그랬더니 민생경제연구소라 그러는데 꼭 방송만 나가면 나경원 연구소장이 오셨다. 그렇지 않아도 이따가 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가장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드릴 거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가 본인이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박차고 나가서 지금 해임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사표를 썼는데 사표를 안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표도 안 쓴 기후대세까지 해임 당하는 뭐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보기 어려운 그렇죠. 나경원 같은 문제 많은 정치인, 나경원 같은 윤석열의 충성을 맹세한 정치인마저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이 보기에 약간 충성심이 모자라 보여. 약간 자기 정치를 할 것 같아. 그럼 가차없이 아웃되는 현장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본 것이고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자들 그걸 보고 완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직 집권 초기니까 어쩔 수 없이 지지는 하지만 지금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지지자를 사실 크게 술렁이고 있답니다. 당대표인 이준석을 몰아내고 민심 1인 유승민도 몰아낸 다음에 이제 당심 1인 나경원까지 정치공작으로 몰아내고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가 낙점한 김기현과 또는 강기업, 아니 강신호 이런 한 두 명의 구도로 안철수도 이제 어떻게 날릴지 모릅니다. 앞으로 분명히 가진 공세를 안철수는 갈 겁니다. 지금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 이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왜 장관이 안 됐는지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격을 해버렸잖아요. 마치 많은 비리가 있고 너는 그걸로는 장관이 될 수 없고 청구를 통과 못한다. 너 네가 그걸 잘 알려야 되겠지. 홍준표 지사도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남편도 문제라면서요. 저격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주장이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 나경원 전원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나경원 전 의원 데스노트 1페이지 첫째 줄에 안진건 소장님 이름 있어요. 거기에 네. 지금 진짜로.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이미 형사고소 당해서 무혐의 처분 당했고 민사소송 당했잖아요. 1억을 당해서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소송 안 당하려고 지금 홍준표와 김성태 말로 이어서 그다음에 김대기 비서실장 그렇죠. 이것도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거의 천번 사례죠. 그렇죠. 갑자기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러느냐고 넘어가면 되는데 비서실장의 남자가 갑자기 입장을 해가지고 대통령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조사해 파고 계시고 나경원 씨는 왜 임을 당했는지 본인의 처신을 잘 생각해봐라. 본인은 알 것이다. 와. 아니, 거의 총칼만 안 들었지. 그래요, 맞아요. 파시스트나 나치 같은 모양새요. 마음에 안 들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선대위원장이었고 집권여당의 자신들 저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저명한 정치인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여버리는 무섭더라고요. 거예요. 말이? 저도 무섭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뺀다고? 왜냐면 해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사표를 수리하는 거 해임은 3년 동안 그 공무원법 행정법상에 앞으로 공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가 당대표에 못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장관직, 특히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문체부 장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했다는 건 나는 윤석열 정권 이내에서는 너를 쓸 일이 없다. 너는 이제 버려진 인물이다라고 당원들에게 상징적인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예. 저는 거의 진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표를 던지고 나갔는데 다시 끄집어 데리고 와가지고 사표 안 돼. 넌 해임이야. 하고 나서 그 뒤에 집단 린치잖아요, 거의 지금. 네. 아니 근데 그 사표 쓰는 과정도 웃기잖아요. 갑자기 우리 국민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 그 사람 안상훈인데 안상훈도 모르고 사회수석이라는 직책도 몰라요. 생소하니까. TV에 나온 적도 거의 없어요. 갑자기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이 어쨌든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출생을 하게 되면 그렇죠. 최대한 부채를 탕감해 그렇죠, 주겠다. 네. 그러므로 출생을 유도하는, 물론 돈으로 아이 갖는 걸 유도하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교육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양육비용이 너무 과도해서 출생을 못한다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매번 40에서 50%가 잡혀요. 2030, 40년에 물어보면 왜 아이를 안 낳아가냐면 뭐 문화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욜로족? 뭐 네, 이런 이유도 있지만 딩크족도 있고 실제로 한 40% 안팎은 일관되게 양육비, 교육비, 그렇죠. 그리고 사회경제적 이유 너무 힘들어서 아예 안 낳거나 둘을 앞에서 중 하나만 낳거나 이렇잖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 원래 더 낳으려고 있는데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경원은 본인이 대중정치인이니까 그래도 한번 작품 하나 낸 거죠. 그렇죠. 좀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출산율을 올려보자. 그러면 혹시 경제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그럼 부부 입장에서도 아이도 낳고 빚도 좀 줄이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초점은 나쁘지 않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뭐 접근한 철학이 조금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근데 안상훈이라는 사람 나타나서 대통령실과 상의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불구하고 박아버리고 계속해서 공직을 당대표에 악용한다라고 그럴 뻔 왜 공직을 맡았냐. 빨리 둘 중 하나는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경원 사표를 쓴 거예요. 정리해라 그러니까. 근데 사표 썼더니 또 문자로 보냈다는 둥, 뭐 아직 접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둥, 심지어는 남자 대통령이 여성 정치인에게 절대 쓰지 않는 보통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둥. 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공직을 맡기고 싶어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생소하네요. 대통령님은 여전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마치 남녀관계와 연상될 수도 있고 너무나 부적절한 이란에서 부적절한 그렇게 드리블을 아니 실제 그런 느낌이 네, 있을 맞아, 정도로 맞아. 이례적으로 맞아. 그래놓고는 아 그래도 저는 이제 나가시라고 했으니까 사직서 내니까 뭐? 얘가 말을 안 듣네 까분해하면서 큰 애정이 있다고 다음날 해임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경원 전문가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자타공인이에요. 자타공인인데 지금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였냐면요. 나경원 문제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팬다고 사람을 퇴로를 안 주네. 왜 그러냐면 저는 나경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나경원의 비밀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니 이렇게까지 얻어 터졌는데 내가 엘리트 정치인이었는데 여기서 당대표 출마를 안 하면은 세상 이런 망신이 어딨어. 이거는 출마해야 되겠다. 저라면 생각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치 생명도 끝나고 당연히 그럴 텐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다 나가라고 난리 피우고 있거든요. 나경원 측근들이. 그래서 나올 것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회의 출국하니까 그때 또 시점을 놓친 거예요. 우유부단해가지고 아. 홍준표가 수양버들이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 망할 것 같으니까 바른정당으로 탈당해서 원내지도부를 요구하다가 그것이 거절되니까 자유한국당에 남아서 잔박세력 벌써 나경원 네. 역사가 나와요. 벌써 그냥 결탁해 원내지도부에 입성한 수양버들 같은 사람. 홍준표가 표현한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님. 홍준표 표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경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유부단하고 수양버들인 거예요. 강한 사람 대가가 약한 사람한테 강한 거예요. 그동안 보면. 그래서 타이밍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얻어 터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초선 의원 연판전 돌려서 당하잖아요. 당내에는 동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또 윤석열 해바라기가 돼서 막 윤석열 찬양을 보내면서 윤석열이 기국하면 이제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미 이제 설 민심에 두마이의 나경원은 야, 뭐 주대도 없고 신념도 없고 크게 당하는데 굴복하는 사람 그래서 출마를 안 출마를 못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정치인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라도 출마를 하면 정치 생명은 연장이 돼 있지만 이미 감동은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일단 안 소장님은 당위의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나경원의 빙의에서 말하자면은 출마를 해야 한다. 예. 내가 나경원이라면 출마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너무 유능하고 홍준표 편하면 수양버들이라고 이미 지적됐고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안 소장님은 나라면이 아니고 안 소장님은 그 나경원 씨한테 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일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나올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다가 너무 세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막 초선으로 50명이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누가 경선 나오려고 하는데 초선으로 50명이 아니, 그것도 초선이 대선배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재선원들도 생명을 쓰려다가 야 너무 뭐라고 지금 또 문제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경으로 나경원이라면 아 내가 나가봐야지 어떻게든 성렬이 오빠한테 잘 보여갖고 오빠 최고야 아 위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뭐지 막 사방팔방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대통령의 뜻은 아니겠지 뭐라고 김대기가 나를 대통령 뜻이라고 또 저격을 했다고 아이고 오빠 뜻이구나 오빠 뜻만 아니라 새언니까지 나 언니까지 나를 싫어한다는 소리 했던데 아, 권연이 뜻이구나. 난 안 되겠네. 나가도 죽겠네. 아, 소장님, 배우를 하셔야 돼. 아니야,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빙의 사는데 왜 저렇게 해? 지금 빙의 되는 사람은 차라리 그만두고.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국무총리나 부총리라고 한번 해볼까? 그래, 그걸로 살아가자. 어쩔 수 없겠다. 안 나온다. 권연이가 나를 너무 싫어한대. 예.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옵니다. 어? 진짜 전문가가 말했어.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뼛속까지 연구하게 되잖아요. 아, 소장님이 진짜 그 연구를 많이 했죠. 네. 나경원과 윤석열은, 서로 때 7학번, 8학번 관계로 4학년 때 1학년이니까 얼마 이렇게 서로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로 알려져 있고, 나경원 입으로 이미 저는 서울법대 동문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 나경원 입으로 그게 입증이 되는데, MBM 판도로 나가서, 87년도에 같이 고시 공부하러 돌아다녔다. 근데 서울대에서 안 하고, 그냥 막 선후배 동료들이 학생운동하고 연행도 죽고 그런 데 아니에요. 박중철 씨도 막 죽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신촌에서 부르주아지들의 고시 공부를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경원 입으로 한 이야기예요. 같이 고시 공부하면서 같이 술 먹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봐요 사회자가 그때도 술 많이 먹나요? 아, 그 선배는 그때도 술을 엄청 먹었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때부터 싫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안 그래도 후보 시절에 열차에서 족발 올리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막 그 문제가 됐는데 방역 지침 안 치고 술판 벌려갖고 여러 번 근데 나경원이 그것이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아, 너 자기가 매우 친한 것처럼 과장하고 아, 술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김건희 쟤는 꼴보기 싫은 거죠. 안 그래도 경력 컴플렉스가 여러 가지 인생 컴플렉스가 있는데 나경원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다가 우리 남편하고 친분을 매우 과시하고 심지어는 술판을 술을 굉장히 밤새 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찍혔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김건희 여사한테 찍힌 것 같다. 아니 뭐 여의도 판에 파다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취임식에 나경원 추대를 못 받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뭐 그런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공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다만 지금 그들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온갖 사고를 치는 핵심에 윤석열, 김건희, 나경원 등이 있다면 그리고 나경원 남편 부장판사인 김재호가 부인을 친일파로 비난했던 네티즌들 왜 빨리 수사하냐라고 박은정 검사한테 전화한 것도 팩트 확인됐고 그 다음에 정대택 씨의 재판 김건희와 어머니 최은순 윤석열의 장모 재판에 정대택 재판부 할 때 김재호 부장판사였어요. 그래서 정대택 씨가 재판을 빨리 해달라. 내가 저 사람 때 너무 당해서 오라달라고 하는데 결국 재판을 질질 끌고 판결을 안 내리고 다른 데로 가버린 것도 팩트 확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적관계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공적 영역에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인과제나 비판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그들의 사적 관계가 공적인 영역으로 와서 권력 영역으로 와서도 여러 가지 비리를 비워진다거나 또는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서로 어떤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를 이어지고 있다면 그때는 그런 사적 관계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참조 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를 엄청나게 한다니까요. 자, 네, 근데 자, 우리가 이게 더민주 캠핑장이고 힐링으로서 안진걸 사장님을 알기 위해 모신 거죠. 지금 나경원 힐링 캠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한번 앞에 돌려서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대본대로 가는데 갑자기 나경원 전 얘기로 저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요즘 우리 민주당 당원님들이나 지지자들이 네. 나경원이 짓밟히는 걸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정권 진짜 포갑질 정권이구나. 오래 못 가겠구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또는 정상적인 선거 일정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진짜 심판 받겠다. 진짜 나쁜 놈 내린 게 하나 있고. 한편은 두 가지. 나경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온갖 생각이 드는데, 한 그룹은, 아, 나경원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지. 정말 DJ 노무현 문재인 때 가장 개혁을 반대한 세력에서 짓밟히니까 고소하다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야, 나경원 정말 문제였지만, 야, 내가 나경원이 불쌍할 정도로 저놈들 너무 심하다. 나경원이 안 됐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에게 힐링이 됩니다. 네. 이 정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굉장히 그리고 이 정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앞으로, 그리고 당원들의 그런 지지자들의 그런 판단과 부합한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소한 사례가 아닙니다. 나경원 사례가요. 이번에 UAE에서 김건희 대통령 행사하는 사례도 사소한 사례가 아닌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진걸 소장님이 내재적 분석에 의해서 빙이 비슷하게 해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나옵니다. 예. 네,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 안 나오고, 그리고 외부적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다 통일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안 나오면 정치 인생 끝난다. 그럼 이거를 경합하면 이제 나경원의 정치 인생은 끝났다라고 일단 얘기를 정리하면 그런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켜봐야죠. 워낙 네. 변수가 많으니까. 여기 정리하고 대본으로 이제 돌아와서 대본으로 돌아와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얘기 들으면서 어떠한 아 이게 정말 민생이 많이 안 좋구나 예. 힘들구나 그런 에피소드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기도당 소부준 이야기 된 것처럼 실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지금 많은 기업들 유동성 위기가 생기니까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건 식사 대금 납품 대금은 안 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진짜 사정이 안 돼서 안 주는 데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분명히 건설 공사 대금 받았을 텐데 그 식당이 을 중에 을이니까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준호나오 제리 나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호소하고 방송에서 매번 비판하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4,000집을 받아 안 했잖아요. 그 정도 어렵고 지금 우리 당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뭐가 제일 어렵냐 그러면요. 다 첫 번째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인상 통보가 오고 있어요. 집 있는 사람들은 주담대 금리,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대 주금리, 중수상은 코로나 주금리 뭐 그다음에 그냥 일반 서민 중산층이나 청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대출 많이 하면 대출금리 15에서 20%까지 뛰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도 원래 그 기본금융 이야기도 이재명 대표님 이야기했는데 경기도당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대표가 아니 신규 대출금리를 올리는 건 이해가 된다.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에 빌린 금리는 얼마든지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라는 것은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이 대부분인데 일가구주택, 예를 들면 일가구주택에 한해서라도 금리를 좀 동결시켜준다든지 전월세 자금 금리는 당연히 금리 동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출, 그다음에 뭐 교육비 대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금리 동결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만약에 금리 동결해서 망할 정도면 그걸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은행들은 작년에 이자 소득이 50조로 추산이 돼요. 재작년에 45조, 재작년에 40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정유사하고 은행들은. 정말 남들 고통스러울 때 고유가하고 고금리 엄청난 돈을 들여서 횡재세를 돌려준 이야기 나오거든요. 야당이 당력을 기울여서 신규금리는 어쩔 수 없다라도 기존금리는 특히 그 대출 사유가 생존이나 코로나와 관련됐거나 또는 공적인, 굉장히 공적인 뭐 주거나 교육 관련된 대출이라면 금리를 못 올리게 총력을 기울여야죠. 지금
막 올렸잖아요. 변동금리 이어가지고. 그거 내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날마다 이야기해야 돼요. 금리 내려라. 내려. 니들 지금 50조, 60조 벌고 있지 않느냐. 뭐, 요런. 진짜 연락 많이 와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 다음에 방만은 어처럼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입자들, 우리 구분사도 전문가 세입자들이 전세금 대출을,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증보험이 돈을 안 준대요. 경매가액이 너무 낮아서. 네네. 건물주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저기 가족들이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돈 안, 전세금 안 돌려준대요. 근데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보증보험이 먼저 주고 그렇죠. 나중에 상속 문제 기다렸다가 보증보험이 그걸 따라야지 세입자한테 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안 소장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게 안 소장님이 생활경 아 민생경제연구소고 제가 생활경제연구소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그거였어요. 민생 분야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분석하고 규정하고 계시냐를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사실 이렇게 열변 토하면서 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다 느껴지셨을 것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뭐 제가 거시경제 전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생활경제, 동네경제, 가정경제, 뭐 민생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세계경제, 거시경제 어렵죠. 근데 거시경제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공부도 방송도 해보면요. 대한민국이 이론으로만 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처음으로 진입한 단계라는 거예요. 물가도 계속 고공행진하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은 있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교과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지속적인 물가 인상. 제가 지금 제가 보는 지표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문제가 미시로 전이가 완전히 됐나 안 됐나를 보는 지표가 크게 보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보험 해약하는 거, 그다음에 청약저축 해약하는 거, 세 번째가 리볼빙 되는 거. 셋 다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셋 다 급증이에요. 이거 지금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보는 게 자영업자 대출. 자영업자 대출이 한 재작년 2년 전까지만 해도 700조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2년 사이에 300조 가 넘게 천조를 넘었어요. 네. 저는 이거 큰일 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안 소장님도 열변을 토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성장률이 1.6%로 전망이 됐는데 이것도 저는 달성하기 어려운 게 윤석열이 입만 열면 전쟁 선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나 외국의 바이어들이 맞아. 한국이랑 수출입 계약을 할 이유가 없죠. 곧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영부인은 주가 조작에 시달 주가 조작 범죄자들 처벌도 안 받으니까 주시장 믿을 수도 없고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이 아니면 미국의 안전자산에 투자하자 이렇게 돈이 싹 빠진 1.6%도 달성하기 어렵고 그 1.6%도 그나마 이제 내수를 활성화해야만이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우리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잖아요. IMF에 지금 9개월 연속 적자 앞으로 몇 달 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6% 달성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 총력을 들여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고물가 수당 그렇죠. 같은 거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뭐 상위 10%는 제한다더라도 상위 9, 8, 7, 6 이렇게 하위 1%까지 10%까지 해서 차등해서라도 좀 설날 전후에 물가 수당도 주고 그것은 물가 인상을 자극하지 않도록 생필품 위주로만 사게 동네에서만 쓸 수 있게 그럼 얼마든지 인플레를 자극 안 하면서도 쓸 수 있고 버스비 같은 거 있잖아요. 통신비 같은 것은 줄여주면 독일처럼 9유로 만천을 냈더니 세 달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줘서 고물가 사태도 극복하게 하고 고유가 사태를 극복해 독일 국가 전체가 기름 소비를 확 줄이는 몇 천만 명 이용을 했다니까요. 독일에서 그걸 지금 그 정책이 아주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근데 독일 총리가 너무 멋있는 말 하더라고요. 이 그 대중교통 9유로 패스 정책은 단순히 고물가 정책만 아니다. 고물가 시대 우리 독일 국민을 위한 정책만 아니다. 그거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석유나 기름을 너무 많이 쓰는 이 고유가에 취약한 사회경제 구조를 바꿔보자. 더 나아가 환경위기, 에너지위기에서 독일 국민이 이제 에너지를 최소 사용하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최소 사용하는 삶의 그냥 전환의 그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봐라. 네. 차 놔두고 다녀보세요. 비용도 절감되고 환경 파괴도 줄어들고 에너지 위기도 예방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너무 좋은 게 저는 지금 이 앞에 한 1분 정도를 정치 지망하는 청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 소장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촥 했는데 여러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생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빌드업을 시작해가지고서 정치 얘기로 자연스럽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지금 굉장히 힘든 시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떠올리는 게 그럼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큰 질문 다시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게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정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민생이 이렇게 최악이면 제일 먼저 민생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죽이기 국정이 전념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를 은폐하는데 엄청난 정치 공작을 하고 야당 대표와 야당 죽이기, 전 정부 죽이기 엄청난 정치 공작이라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지금 8-9개월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직후 2년차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생경제 위기, 국민경제 위기에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다.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고물가, 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사태, 공공요금 급등인데도 아무 대책도 없는 거, 무정부 상태다. 아나키 상태다 이렇게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최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제발 야당 죽이 그만하고 민생경제 살리기 하자, 영수회담 하자 이건 너무 타당한 이야기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자들이 고칠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계속 소환 통보하고 날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한동훈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정치검찰이 조중동 왔자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1월 28일 나가는 것까지 나가고 저는 야당 지도부들이 날마다 허위사 유포하고 날마다 피사지 공표하고 날마다 정치 공작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소환하려고 그러냐. 그럼 도대체 야당과 국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그 공작만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 28일 출석하신 다음에는 앞으로 수사는 특검에 맡기자. 대장동, 김건희, 이태원 특검을 하자. 그리고 여야는 지금부터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자라고 민생정치 생활정치 복원을 선언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통크게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제가 없으니까 예 이제 또 3차 소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나갈게요. 4차 소환 또 있을 거예요. 예 또 나갈게요. 그때마다 언론이 일주일 내내 그 보도만 해요. 그렇죠. 어떤 민생의제 국민경제의제가 올라오진 못해요. 이것이 이렇게 무한 반복되게 생겼어요. 최소한 총선 때까지 또는 이재명을 저들이 구속시킬 때까지. 이건 이재명 대표와 민당의 불행이고 어마어마한 정치 탄압일 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 정치가 죽어버리면서 민생경제까지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올해가 사상 최악. 지금 기업인들 만나보세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드릴 질문까지 다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랑 아마 지금 공감 하실 거예요. 시민분들이 지금 무정부 상태다. 지금 경제 안 좋은데 무정부 상태다. 그러면서 논법이 넘어가신 게 그러면은 제2야당인 민주당은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끝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제 2023년이란 말이에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민생 경제에서도 그렇고 정치 영역에서도 네. 그렇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2023년은 민주당이 좀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네.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좀 2020년은 지금 IMF 때 2008년 경제위기 때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의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중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도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해필이면 가장 무능하고 사악한 정부가 들어선 바람에 더 악화되게 생겼다. 어떤 중도보수 경제학자가 이렇게 객관식 안 좋을 때는 정부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매우 지금 불행하다, 불운하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그러다 전쟁이나 또는 국지전 또는 전쟁까지는 아니다. 국지전까지는 안 하도 남북이 완전히 긴장이 초긴장 상태로 가면 경기는 더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믿을 건 우리 국민과 야당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 이 세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경원도 쳐내고 유승민도 쳐내고 그냥 김건희하고 강신업으로만 그냥 자기들 제일 말 잡는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로만 이렇게 그 협잡에만 지금 몰두하고 야당 죽이면 몰두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는 야당 죽이기
그다음에 유승민 죽이, 이준석 죽이, 나경원 죽이기도 재미없는 이제 노조 죽이기, 노동자 죽이기, 이제는 시민단체 죽이, 공익단체 죽이까지 해서 그 큰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안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렵지도 않아요. 작은 단체들, 그다음에 약자도 왔던데 복지 공익단체도 있잖아. 청소년 이런 데가 지금 지원금 다 100% 끊어져가지고 윤석열, 오세훈 등등에 의해서요. 이 사람들 다 지금 문 닫고 망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다 이것도 경기 침체 문제가 됩니다. 일종의 모든 게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 민생, 평화, 남북관계, 뭐 경제, 서민 경제, 뭐 삶 이렇게 야당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옛날 여당 체질로는 안 된다. 이 야당의 야자가 밤 야자가 아닙니다. 밤에 여야 할 것 없이 술 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야자가 아니에요. 들 야자입니다. 들판에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쳐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어로도 오포지티브 파티입니다. 뭐 진짜 협조해야 될 건 협조해야 되겠지만 나쁜 정책, 잘못된 정책 단호하게 반대하고 싸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대응하고 내일처럼 정말 나라가 국민이 지금 매일처럼 죽어간다라고 하는 절박감으로 들판에 서 있어야 된다. 맞아요. 예. 그다음에 하나라도 서민 중산층 경제에 도움되는 정책과 예산을 관철시키자. 네. 만약 중앙정부가 끝까지 그거 하면 경기도, 그 다음에 뭐 전라북도, 우리 민주당 정부가 있는 지방정부나 지자체들에서 고물가 수당도 일제히 지급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장악한 지자체에서는 지역민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열받고. 그러면 그게 총선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지자체들이 잘하잖아, 민주당 지자체들. 그럼 총선에도? 안 그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는 여론이 급등할 텐데, 앞으로 계속 급등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잘해. 그러면 민주당한테 압승을 몰아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매주마다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데, 수만 명, 많든 수십만 명씩. 그걸로 퇴진이나 탄핵의 국면이랑 열릴 수도 있고, 그러나 퇴진이나 탄핵이 쉽지 않잖아요. 또 제도정당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근데, 민원 압승하면, 야당 압승하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반헌법적, 그 다음에 불법, 비리, 비선, 무속 정권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그땐 국회에서 합법적인 탄핵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예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지만, 특히 길거리에서 제가 싸울 때야 탄핵이 퇴진 제가 원래 이치지만, 제도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신중한 고뇌와 또 추진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제도정당은. 집권 초기에 바로 그런 걸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두 가지로 조금 요약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2023년 민주당이 해야 할 것. 첫 번째가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좀 내가. 두 번째가 가진 권한 최대로 써서 민생 문제들 해결해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특히 방송을 보고 계신 거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그리고 저희 그 전체 대한민국 전체 당원분들 보고 계실 텐데요. 지지자들도 많이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우리 안진구 수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바로 민생천재, 고발천재라고 평가해서 싸웠던 정말 투사입니다. 투사로서 같이 하는 동지로서 우리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하고 구봉규 사장님 방송을 한다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좋아요, 진짜. 우리 전수희 변호사님은 우리 우이종 TV, 안진걸 TV에도 단골 패널. 매주 목요일마다 우이종 TV 네, 오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안진걸 TV나 우이종 TV나 양이삼 TV 같은 작지만, 범민주 세력으로서, 민주당과 또 함께하는 이런 유튜브들 많이들 도와주시고, 큰 유튜브들도 도와주시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지금 언론이 망해버린 시대니까, 우리 경기도당 유튜브도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것처럼, 범민주 세력으로 또 민주당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지키고 살리는 세력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우리 금융 미스테리를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잘 되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를 합니다. 전국 촛불행동 공동 주체로 이제 당은 제도정당으로서 또 수권을 준비하는 제1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신중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이해하지만 우리 당원들은 개개인의 시민이잖아요. 시민으로서 얼마든지 시민의 저항권, 주권자로서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집회 때 매번 나고 그러시면 이제 한 달에 한번 집중 집회 하잖아요. 2월 18일 날 대규모 집중 집회 때
다 같이 한번 나와주셔도 좋겠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원분들한테도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어요. 행동하자. 개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솔루션 주셨으니까 저도 뭐 당원으로서, 개인으로서 저도 매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셔서 구봉기 소장님이 그 참가자, 시민 네. 참가자 자유 인터뷰를 해요. 네. 매번 화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해주시죠. 우리 전승희 변호사님, 우희종 TV, 네. 단골 패널에 우리 금요 미스테리, 그리고 안재윤 TV도 가끔 나오시는데, 우리 안재윤 TV에서도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네. 마지막으로. 네. 아니, 근데 우리 촛불행동이 네. 어떤 분들이 창당을 해가지고. 해명해 주세요. 맞아, 맞아, 맞아. 촛불행동이 창당을 해서 촛불 시민들을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칼에, 등에 칼을 꽂으러 왔나. 아니, 저는 조중동만 가짜뉴스를 퍼뜨린 줄 알았더니, 우리 범진보 개혁진영에도 뭔가 좀 서운하고, 뭔가 좀 실망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우리가 촛불행동이 개혁해야 돼, 개선돼야 되는데, 어떻게 촛불행동이 창당을 하겠습니까? 촛불행동은 수백 개 연대기이고 수십 개의 유튜브들이 연대하는 곳이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창당 자체가 그러네요. 불가능,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네요. 네. 근데 모르시죠? 촛불집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뭐 몇십 명이 야, 우리 민주당이나 정의당보다 더 좋은 정당 만들어보자고 의도하면서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촛불은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집회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수십 수만 명이 나오니까 민주당 지지자도 나오고 정의당 지지자도 나오고 진보당 지지자도 나오고 실제로 그냥 뭐 신당파도 나올 거고 그냥 무당파들도 나오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 퇴진도 했던 거고 우리 지금은요 변인 대표라든지 정통 보수 그룹도 촛불집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말씀을 잘해주신 게 지금 촛불행동이 창당을 할 거다라는 이 주장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가해지는 가짜뉴스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 너무 잘해주신 게 실제로 촛불행동이라는 단체 자체가 수십 수백 개의 단체 시민들이 잔뜩 모여있는 단체라서 애초에 누군가가 소수가 키를 잡고 돌릴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네. 거다라고 네. 논증을 해주신 거잖아요. 창당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된다니까. 할 수가 네. 없어요. 이게 거의 그거네. 네. 쌍방울 변호사 대납 사건 같은 가짜뉴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촛불행동에서 누가 창당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집행부가. 그럼 그 사람 나가서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나가서 만들어요. 그렇지.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그냥 군소정당 냈다가 도태되겠죠. 그런 비율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창당 저는 반대예요. 지금으로서는 제일 약한 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지구 야당 이재명 죽이게 맞서야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온갖 폐륜, 막말, 그 다음에 파행을 막아내고 민주, 민생, 평화를 지키고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수대로 정말 통 큰 연대, 네. 그리고 온 제도 정당으로서 역할, 시민, 길거리 시민들의 역할, 서로 존중해주고, 협업하고, 또 원내 투쟁도 병행하고, 제도 정당도, 또 제도 틀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 밖에 나가는 게 뭐 문제인가요? 원내에서 일하면서 국회 밖에 장애 투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당원된 국민들과 함께 잘 호흡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사실은, 이것도 길어지나 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니 네, 더 이상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민생 천재 민생 경제 문제 연구소의 안진근 소장님과 함께한 더민주 더 캠프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쳤어 김빨이었어 김빨이었어 제가 막 말을 귀에 피나게 줬더니 김빨이었어 전문가님이 진입받았어요 맞춰 발열이 돼야지 그게 지금까지 사회와 약자의 대변인 전승희 변호사 네 구봉기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파이팅